안녕하세요. 뮤비 때 봤던 곰돌이인의 고민 상담소. 고민 상담소,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내가 너한테 말을 하면 되는 거니? 어떡해요? 고민이요? 고민? 아, 제 고민은요. 얘기를 해볼게요. 고민 상담소 시작! 점점. 뮤비 때 봤던 곰돌이네? 뭐지? 고민 상담소.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네가? 너가 나의 고민 상담소구나. 여기서 보게 되는구나. 어떡하지 정말? 얘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나 혼자 얘기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일단은 내 첫 번째 고민은 말이요. 이번 테디베어 활동이 건강하게 모두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는데 안무하다가 우리가 뛰는 동작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가 어떻게 수호천사가 되어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고민은 말이야. 단발을 좋아하는 스윗이 있고 장발을 그토록 기다려왔던 스윗들이 있었는데 너는 단발이 좋아? 장발이 좋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대답을 해. 대답을 해줘 좀. 살아날 수 있게 내가 주문도 걸어줬잖아.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했냐고! 뭐야? 너 답장 너구나? 답장 너구나? 우와! 하지 마요! 뭐라고요? 너의 고민 잘 들었어. 내 목소리 들려요? 이 사람한테? 자윤아! 데이 같은 경우에는 자윤이다! 자윤이다! 조용히 해줄래? 어떻게 알았니? 야, 모르는 척해. 유튜브 각 잡으란 말이야. 다시 해, 다시! 놀라운 척부터 다시! 내 고민은 아니야. 이거야. 어, 뭐야! 단발과 장발을 고민했는데 사실 넌 예뻐서 뭐든 다 잘 어울릴 거야. 그리고 너가 첫 번째로 들려준 고민은 우리 점프하는 우리가 아니라 너네 점프하는 안무에 내가 알기로는 다른 멤버들도 무릎이 조금씩 아프다고 들었거든. 그 자윤이라는 멤버도 나한테 고민 상담 받고 갔거든. 네. 아 진짜? 그래서 너가 최대한 편한 운동화를 신고 편한 신발을 신는 게 난 최선이라고 생각해. 아 그래? 그래서 너가 다치지 않고 잘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나도. 나는 활동 안 해. 나는 테디베어야. 테디베어야 너도 다치지 마. 어때? 너의 고민에 내가 답을 잘 해준 것 같아? 잘. 그럼 나 한번 시다듬고 가. 이야 손이 안 닿네. 일어나서 해줘. 테디베어야 고마워. 나 갈게. 안녕. 왜 갑자기 상담을 하죠? 심지어 이 고민형을 앉혀놓고 막 무서운 영상 나오고 막 그 막 갑자기 얘가 막 말하고 이런 거 아니겠죠? 아 이래서 눈치 빠른 녀석들은 싫어. 일단 제 고민은 뭐냐면 뭔가 닭가슴살은 너무 맛이 없고 생선은 굽기도 귀찮은데 구워진 생선 좀 비싸고 근데 또 소고기는 약간 양심에 찔린 그런 거 뭔지 알죠? 단백질을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가 나오겠죠? 모르겠어요. 안 나오지? 그리고 뭐 다른 고민은 약간 멤버들? 저희가 항상 붙어 있으니까 24시간 각자의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 마음도 커서 뭔가 같이 함께 놀자고 시간을 보내자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제 생일 3월 13일에 스케줄이 아직 비어 있더라고요. 생일 선물은 필요 없고 그날 시간만 비워달라고 했어요. 뭐 약간 그런 게 고민이에요. 끝이에요? 이거 의심스러운데? 안녕 나는 너의 고민을 고민을 들어주는 테디베어야. 아 저기서 애들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은민이의 고민 내가 잘 들었어. 우선 첫 번째 고민
단백질 이야기했지. 요즘에 이거 윤서연이네. 단백질 가루들도 많이 팔거든. 단백질 파우더 칼로리 높은데. 들고 다니면 언제든지 우유나 물을 넣어서 먹을 수 있어. 윤서연이네. 한번 시도해 본 건 어떨까? 그럼 두 번째. 수민이는 생일에 멤버들이랑 뭐 하고 싶어? 오, 어떻게 알았지? 방금 너가 말했잖아, 바보야. 야, 네 박시은이지? 나 우리 예전에 갔던 그 풀빌라 있잖아. 거기 다시 가고 싶어, 우리끼리만. 재미있겠다. 풀빌라 가면 1등급 단백질도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아, 캠프파이어는 좀 추울 것 같아. 3월 달이면 날씨 풀려. 고민이 해결이 됐니? 아니, 아직 안 됐어. 어, 또 어떤 고민이? 나는 우리 윤희가 미안한데 내가 하루에 수용 가능한 질문은 두 개뿐이라 너는 이만 가봐야겠다. 힘들어. 알았어. 아이고, 고마워. 뭐예요? 이거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군요. 듣는 공기가 너무 많은데요, 여기? 평소에 내가 생각해본 게 있긴 해. 근데 반말하는 게 맞지? 맞나요? 나 자기 전에 좀 힘들어. 머릿속에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은 것 같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은가 봐.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평소에 진짜 많이 생각했던 건데 내가 멤버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표현을 못하겠다요? 좀 어려운 것 같아. 어색하네. 야! 나? 뭐야? 누구니? 그 채영이는 속이기 쉬운데 채영이는 자네 눈치가 빨라가지고. 나는 너의 테디베어. 노래를 좀 못 부르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실례되는 말이야. 미안해, 진짜 실시간이었구나. 암튼 채영 친구 고민이 많구나. 어, 많아. 하나만 알려주면 안 될까? 무슨 생각인지. 그건 좀 곤란한데. 너! 나쁜 생각을 하는구나. 혹시 시은 언니야? 아, 나는 생각이 많은 게 다음날 스케줄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오, 그럼 그건 좋은 거 아니야? 미리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안 좋은 것까지 많이 생각하거든. 걱정하지 마. 우리 세은 친구는 내가 듣기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진짜? 그럼 고민 해결. 그럼 또 고민이 있어? 내가 멤버들한테 표현을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좀 부끄러워서 그런 건데 멤버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이 돼. 이건 어때? 편지를 쓰는 거야. 아, 그런 귀찮은 방법은 싫은데. 역시 그렇군. 그럼 이건 어때? 한 명씩 너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말해보면 내가 전달해줄게. 내가 전달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너 전달을 못하겠다며. 내가 해볼게. 그러니까 하게 도와달라는 거야. 그렇구나. 파이팅. 고마워. 너 그거 꼭 해야 된다. 알았어. 혹시 내가 열심히 답변을 해줬으니까 나한테 애교 한 번만 보여주는 거 어때? 근데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았는데. 나 이제 갈게. 좋아. 갈게, 고마워. 열심히 고민 들어줘. 고민 상담소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해결하기 쉽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하고 전 다양한 옷을 입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숙소에 옷을 둘 곳이 없어요. 우리 곰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곰님의 뭔가 옷 정리 꿀팁이라도 있으신가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바쁜 스케줄 속에 쉬는 날이 얼마 없어요.
근데 쉬는 날에도 다음 스케줄 속에 지장이 갈까봐 마음 놓고 쉬지를 못하는데 쉬는 날을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 이것입니다. 이게 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다. 나 고민 너무 웃긴다 얘. 뭐야? 너는 무슨 고민이 그래? 어? 그냥 쉬면 되고 그냥 너 그리고 옷을 좀 버려. 더 버리면 되지 않겠어? 왜 이렇게 배수민 같아? 많이 버렸어요. 많이 버렸어? 어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요새 그런 것도 있잖아. 그 뭐 어디 맡겨두고 그런 서비스 그런 거 좋은 거 요새 뭐 나온 거 많지 않나? 고민돼 되게 누군가 겹쳐 보이네요.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그런 걸? 나? 나는 공이야. 나는 옷이 필요 없어. 나 지금도 옷 안 입고 있는 거 안 보여? 정말 웃기는 애구나. 됐고 그래 뭐 다음 꿈이 하나 더 있지 않았어? 네 있어요. 아 다음 꿈이라도 너무 웃긴다 얘. 그냥 쉬면 되지. 쉬는 게 어렵다는 건 또 뭐야? 아니 이 꿈 뭐야? 아니 아니 내가 고민을 해봤으니까 고민을 얘기하러 왔지. 나한테 역질문하면 어떡해요, 곰님. 너 이게 지금은 좀 서운하게 들리더라도 끝나고 나가면 계속 생각난다, 내 말. 그럼 넌 쉬는 날에 안 쉬고 뭐 하는데? 아니, 쉬기는 쉬는데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쉬고 싶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뭔지 알겠다. 너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너무 많구나? 그것입니다. 아유 걱정을 사서 하네. 너가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것도 그 다음날 스케줄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면 어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컨디션 관리도 실력이라고.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 내가 말했잖아. 너 나가면 계속 생각난다 얘. 알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곰님. 그래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 네. 스탐 스탐. 저 지금 상담을 해주러 왔는데요. 아마 시은 언니랑 윤희는 서로 해주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해주면 깜짝 놀라겠죠? 전 줄 알면? 아까 저는 시은 언니인 거 다 알았거든요. 말투가 너무 시은 언니가 자기 아닌 척 할 때 나오는 말투였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고 하면서도 민망하지 왜? 제 고민을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결정을 너무 못해요. 오늘도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시킬지 저기서 시킬지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 하여간 결정을 못 하겠어요. 제가 사진을 너무 못 찍어요. 전 별 생각 없이 찍었는데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욕을 덜 얻어먹을 수 있을지. 난 너 찍지 마. 어? 넌 안 늘어 내가 봤을 때. 어떻게 그런 충격적인 말을. 가끔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번 부탁을 들어줘봐. 그럼 다음부터는 너한테 부탁 안 할 거야. 그럴 줄 알았죠? 근데 또 하더라고요. 아 곤란하네. 근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목소리가 귀엽지? 근데 이게 감각이 필요해. 사진을 좀 많이 봐봐. 무슨 사진을 줄... 어떻게 찍어주는지. 어 걔가 잘 찍어. 윤희, 채영이, 태은이. 아, 너 진짜 팬인가 보다. 우리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구나. 아니, 당연하지. 어, 나 결정이 어려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아, 너는 좀 심하더라고, 결정 못하는 게. 줏대가 필요해. 나 줏대 있는데. 그래? 고민 해결. 너 생각보다 윤희 안 같은데 왜 그렇게 애들이 눈치를 자챘지? 내가 심자윤이라고? 그래 심자윤 이 심자윤아 이 심자윤 이 심자윤 바보 멍청이. 나 심자윤 아니라도 너 잘했잖아. 알겠어. 가만히 앉아있느라 수고했어. 귀여워. 나 귀여워? 그래 너 귀여워. 어 그러라니까. 아 여기군요. 어떻게 들릴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 그냥 하면 돼요? 이거 너무 알고 있는데 좀 그런데? 아, 제 고민은요. 안 진지한 거 먼저 할까요? 진지한 거 먼저 할까요? 안 진지한 거 먼저. 제가 요즘 너무 바나나우유를 많이
찾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에요. 그게 제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 고민은 제가 너무 제 감정을 남한테 말하는 걸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고민? 저는 멤버들이 너무 좋은데 제가 너무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에요. 테디베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바나나 우유는 말이야. 먹어도 좋아. 좋아? 어. 너가 바나나랑 우유를 갈아서 먹어보는 건 어때? 멤버 중에 세연 언니 믹서기를 빌려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걔가 아량이 좀 넓으니? 좁아요. 1평 남짓? 그 정도의 아량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이따 가서 세연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래. 안 되면 나한테 말해.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일단 말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그런 멤버가 한 둘이 아니긴 해. 그렇죠. 틱틱대고 이런 거는 하는데 좋고 미안하고 고마운 걸 너무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아까 말했듯이 세연 언니랑 멤버도 있는데 제가 언니가 맨날 뭐 하자 그러면 제가 한번 튕기거든요. 그것도 사실 들어주세요. 어쨌든 저는 저도 좋은데 부끄러워서 한번 튕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은 어떡해요? 본인도 부끄러움 없어요? 본인은? 나는 없어. 용기를 내. 이거 본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혹시? 아니 너한테. 그러면 너가 한번 오늘 용기를 내볼 거니? 네. 연습 상대가 되어줄게. 세은이한테 할 말을 해봐. 세은 언니 지금 근처에 없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언니는 항상 나에게 자주 삐지지만 삐진다는 감정은 좋아하기 때문에 삐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내가 어떻게 알아? 상대적으로 삐지지 않거든. 그래서 뭐 세은 씨 사랑해. 그럼 이제 나를 시은이라고 생각하고 말해봐. 항상 언니는 고민에 빠져 있지만 저는 언제나 언니의 고민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 저에게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언니가 가끔 불러서 해주는 말들이 언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저도 지금 저처럼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 네, 그 토대로 더 성장하도록 해. 그 멤버가 이걸 들으면 엄청 감동받을 것 같아. 너 많이 컸다. 많이 컸어요, 저? 너 키가 커. 멤버들한테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고 가. 멤버들 사랑해. 사랑해 말고 사랑해 한다고 하라고. 이게 내 최대치예요! 왜? 이 세상은 부끄럽다고!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요. 가라. 안녕. 가라. 사랑해. 사랑해. 온다 온다 그녀가 온다. 이러고 기다려야겠다. 약간 밑에 딱 보이는 다다다다다다. 언니 저였는데 알았어요? 무슨 일이야? 몰랐죠. 저예요. 언니 거짓말 치지 마. 진짜로. 진짜? 저. 아 거짓말. 진짜. 김세. 왜요? 저희 김세요? 아 귀엽다고 했잖아요 나한테.